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이것도 참 수도권이죠.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 뭐 한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전원주택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전원주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6015호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간혹 법원에 가서 보면은 물건 번호를 쓰지 않아서 경매가 무효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물건 번호 꼭 쓰셔야 됩니다.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12월 16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144-13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498제곱미터입니다. 약 150평 정도가 되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99.01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30평 정도 됩니다. 대지 면적 150평에 건물 면적 30평 정도 됩니다. 건축은 2018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억 5,234만 7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1억 7,265만 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 권리는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되겠고요. 네, 2018년 7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신청은 선순위권자인 새마을금고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약 2억 1,100만 원 정도를 청구했네요. 현재 점유자는 미상인데 이렇게 사진만 보면은 현재 공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장을 임장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반 권리상을 봤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 생산 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보존권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8만 800원이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물론 제곱미터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잇따르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이천 시내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넘어오는 길이 되겠죠. 네, 이곳이 이제 3번 국도가 됩니다. 3번 국도고요. 여기 이제 이천 시내입니다. 이천 시내에서 경기도 광주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바로 이곳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이천역이 있고요. 신둔 도예촌역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45-2번 국도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3번 국도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뒤에는 이제 두루봉이라고 있네요. 두루봉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이제 전원주택 부지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죠.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로드뷰를 통해서 주위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주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면 있습니다. 여기서 컨테이너가 있고요. 네, 이쪽에 이렇게 지어진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원주택이 이렇게 나란히 지어지고 있죠? 지어지고 있는데 예. 그 옆으로 이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포장은 다 되어 있고요. 뒤에는 아주 야트막한 야산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지역이 아주 높은 산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모두 다 아주 산이 평화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이 보면은 이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방문해서 임장해서 살펴보셔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돼서 앞에 이제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죠. 네, 이런 적벽돌 치장 쌓기로 일부 마감을 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죠. 출입구 부분의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로도 일부분은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죠. 네,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들어오는 곳이 현관이고요. 현관 들어가자마자 거실이 있고 뒤에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있고 여기 메인 화장실이 있고요. 이곳이 이제 안방이 되겠죠. 안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안방 화장실이 이렇게 돼서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침실이 있고요. 그래서 모두 방 3개, 화장실 2개, 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뭐 스탠다드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이런 뭐 도로 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맨 안쪽에 있는 주택이 되겠죠. 단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위치가 되겠죠. 전체적인 위치가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전원주택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아주 실속이 있죠. 30평 정도 되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과 거실 분리되어 있는 아주 실속적인 구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변 아주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